지역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공우석 교수님이십니다. 왜 기후 변화가 무엇일까? 문재인가로 할 예정이니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녁 밥들 먹었어요? 학생들은? 네. 아, 그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시간 남짓 그 이 얘기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의 공우석이고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인천시장님하고 인천시 교육감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열심히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인천의 미래가 너무너무 밝아 보입니다. 그 혹시 이제 내년에 아니면 2, 3년 내로 인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원서를 넣으면 내가 유심히 좀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인천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데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도 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내용은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후변화 얘기는 학교에서 한 번 정도 다 들었죠? 네. 기후변화 때문에 불편한 게 뭐가 불편해요? 더워요. 덥고 또 뭐 미세먼지도 여기에 관련되고요. 또 태풍도 문제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시간 남짓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내가 하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소화를 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여기 뭐 하나가 이렇게 책 커버 페이지가 있죠? 이게 이제 실은 작년 요때쯤이네요. 딱 요때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는데, 어디서 왜 시리즈요? 아마 집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어쩌고저쩌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왜 시리즈가 있는데, 그건 이제 유아용 책들이었고, 청소년용,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아주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왜 시리즈가 우리나라 10권 청소년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왜 기후 그 식량이 문제일까? 세계화가 문제일까? 석유가 문제일까? 언론이 문제일까? AI가 문제일까? 해서 요 10개 시리즈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책이 학교에 없으면은 선생님들한테 도서관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이 책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논술을 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면접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책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꼭 이 책을 봤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그 책 보라는 이유가 책들이 다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쓴 책, 이 책은 그 중에 제일 좋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번 참고를 해서 보고 혹시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책이 키워드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태계라는 책인데 이것도 내가 이제 2008년도인가요? 이렇게 써냈던 책이거든요. 8년도인지 십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관심 있으면 보고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이나요? 뭐가 보여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비행기는 이 앞에 뭔가 자기가 격추시키고 싶은 물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뒤에 꽁무니 또 다른 미사일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도 하나의 우리가 받고 있는 피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군인이 아주 긴 장총을 가지고 누군가를 겨누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 군인을 겨누는 또 다른 총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 그림이 익숙치 않으면 아마 이 그림 여기 지금 공장에 있는 굴뚝이 있죠?
공장에 굴뚝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도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굴뚝에서 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 굴뚝에서 생산하는 뭔가를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굴뚝에 아래 총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이 그림.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지금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계단이 보이지 않아서 난 학교에서 6층에 내 연구실이 있는데 계속 좀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계단을 오늘 찾지를 못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우리 이렇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같이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가 같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자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단을 걸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리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멀리 갈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통도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통이 그냥 쓰레기통 같이 보이지만 이 아래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누군가가 어디에 쓰레기를 잘 버리는지 잘 못 버리는지 하는 것을 감시하는 쌍경으로 이렇게 하는. 정말 이게, 야, 어떤 사람이 저렇게 광고를 잘 만들었을까?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죠. 여기 잘, 지금 여기 빔이 좀 흐려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 이제 광고 천재라고 하는 이재석 씨라는 그 광고 기획자가 이렇게 한 그림입니다. 저 사람은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미술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려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취직을 시켜주지 않아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작품전에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정말 정말 잘 나가는 이렇게 광고 기획자로 우리나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들이 저 친구를 자기 회사에 모셔오려고 하는데도 이 친구는 자기가 원선했다가 떨어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다 거부하고 광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소송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소송, 무슨 소송. 얼마 전에 나도 이제 서울에서 어떤 강의를 갔는데 그 강의에 주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청소년들. 여기 지금 엄마, 아빠 계시지만은 저는 그냥 다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모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자신들의 미래를 누군가로부터 도둑맞았다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항의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소송단을 좀 만들었어요. 소송단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자기가 원고가 되죠. 난 내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는 정부가 될지 기업이 될지 아니면은 또 누군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송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소송을 하려면은 소송이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재판에 의해 가지고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이렇게 권리 의무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나를 이렇게 내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은 나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원고일까 피고일까. 지금 초등학생들은 도대체 저 아저씨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을 텐데 주변 이제 엄마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기후변화의 원고인가 피고인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원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실제 그럴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고 있는 불편함, 피해 이런 것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결같은 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능력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도와줘서,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남의 탓을 해요. 아우, 나는 좋은 비싼 과외를 받지 못해서 공부를 못한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자신이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혹은 내 탓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만약에 내가 무슨 혜택을 누구로부터인가 입었으면은 남의 덕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 게 그게 아마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자님 말씀을 정리해놓은 대학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수신, 제가, 직업, 평천하라는 단어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한 번 정도 다 들었을 거예요.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게 될 기후변화 문제도 역시 다른 사람 탓으로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탓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경우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얘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것들은 도대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내가 여기 지금 10대나 혹은 10대 지금 아직 한 자릿수 나이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90년에서 100년을 살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90세, 100세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120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럼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100년 동안 살려면 뭘 하고 살아야지, 뭘 하고 지내야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후변화하고 우리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얘기를 하고 실은 이 네 번째 꼭지는 내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예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얘기인데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갑자기 용어가 톡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구, 그러니까 글로벌 하면은 이제 전 세계적이라는 뜻이죠. 환경 문제가 뭐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UNEP라는 기구 들어봤어요? 네. UN은 국제연합이고요. EP는 Environmental Program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제연합 환경계획기구입니다. 즉 전 세계에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 UN의 산하 이런 기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는 여러분들 교육과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교육과 과학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는 유네스코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을 처음에 잘 잡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개발을 도와주는 기구에는 UNDP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UNEP입니다. UNEP는 국제연합 환경계획기구예요. 근데 이 UN의 회원국이 한 200여 개 됩니다. 200여 개의 회원국이 있는데 그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UN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환경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따져가지고 2010년도에 UNEP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류가 21세기에 해결해야 될 10가지 환경 문제.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오른쪽에 번역을 해서 우리말을 붙여놨어요.
기후변화, 식량, 서식지의 파괴, 화학비료, 그리고 자원의 고갈 문제, 유래 동식물, 마시는 물, 납 중독, 그리고 도시의 대기오염,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우리나라만 따지면은 요 미세먼지가 기후변화하고 같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일부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이나 혹은 우리보다 잘 못 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있는 몽골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각 나라마다 약간 사정이 달라요. 다르긴 하는데 200여 개의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첫 번째로 기후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10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 중에 한 문제만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자기는 100년 동안 저 직업을 잃을 걱정 없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꼭 환경 문제가 아니고 나는 BTS같이 노래하는 게 좋아서 나는 그런 쪽으로 가서 먹고 살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뭐 전 세계 거의 70억 이쪽 저쪽 되는 인구들 중에서 BTS같이 방탄같이 되는 애가 몇 명이나 돼요?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인간은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를 다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 중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식량은 나하고 관계없다. 내가 하루에 세 끼 엄마 아빠가 밥 먹으라고 해도 배불러서 안 먹고 귀찮아서 안 먹는데 내가 무슨 식량 문제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끼를 먹으면 그 중에 한 끼만 국내에서 생산한 식량으로 먹고 삽니다. 네 끼 중에 세 끼는 외국에서 수입한 식량을 먹는 거예요. 그게 쌀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밀이 됐든 콩이 됐든 아니면 고기가 됐든 네 끼 중에 한 끼만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는 해외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했을 때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더 복잡한 그림인데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약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유엔이 전 세계 200여 개국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통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시한 거라고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여권은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대한민국 여권 말고 너한테 또 하나 여권을 줄 테니까 여권 하나 보너스를 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싶어요? 유럽. 오, 한 친구가 지금 스웨덴 얘기를 했어요. 왜 스웨덴 여권을 갖고 싶어요? 거기가 확실하지 않은데. 공기도 좋고 잘 살고 이렇게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그리고 저렇게 공부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들었던 친구들은 딱 여기서 정답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웨덴에 스톡홀름 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스톡홀름 대학 내에 스톡홀름 레질리언 센터라고는 흔히 얘기하는 두뇌 집단 싱크탱크가 있어요. 미래 문제를 연구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잡지인 네이처에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들, 뜨거운 문제들이 있는데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빨간색으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저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알람 경고가 켜진 겁니다. 알람 경고가 켜진 건데
그 첫 번째로 뭘 얘기를 했느냐면은 바이오다이버시티 로스를 얘기했어요. 즉 생물종 다양성이 소실되는 문제. 두 번째로 질소의 순환 문제 얘기했고 세 번째 기후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아마 UN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을 텐데 스웨덴 같은 나라, 아마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정도 후에는 우리도 아마 스웨덴하고 비슷한 이제 경제적인 수준, 문화 수준,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의 20년 후의 문제를 지금 스웨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은 첫 번째로 생물종이 사라지는 것을 첫 번째 중요한 문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중국같이 공장을 다 문 닫고 공장, 인천에 있는 공장, 대기오염을 일으키니까 인천에 있는 공장을 다 옮겨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다가, 멀리 있는 섬에다가 뭐 갖다 둔다든지 하게 되면은 인천 주변에 있는 대기오염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있다가 사라지면은 그건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죠? 늑대가 없죠? 여우도 없어요. 남한에. 이걸 하려면은 결국은 외부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동물이었다면은 지난번에 어디에 보니까 흰 코뿔소 그 마지막 한 마리가 이제 저 죽어가지고 멸종을 이제 한 걸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0년 후에 우리가 현재 스웨덴 같이 이렇게 국가가 좀 더 자리가 체계가 잡히면은 그때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과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이 기후변화하고 생물종 문제는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OECD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죠? OECD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국가들, 흔히 얘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해당되는 국가들인데 이 OECD 국가들이 모여있는 OECD 여기에서 2030년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발디딜 때,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면 이때쯤에 이제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할 텐데, 이때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OECD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인구 문제, 에너지 문제, 자원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글로벌화 문제, 그리고 경제 일자리, 그리고 기후변화 환경 이런 문제가 중요해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UN에서 얘기했던 거,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주장했던 거, 그리고 잘 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들, OECD 국가에서도 미래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아,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앞으로 미래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이런 내 제 앞길을 내가 스스로 디자인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찬찬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기후변화가 여기에 또 들어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케이스만 뽑아오기도 했지만은 실은 기후변화는 누구도 우리한테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아저씨.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아저씨는 누구? 제 현재 미국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 하기 전에 자기가 트위터에 올렸던 것을 여기에 지금 가져다 놓은 겁니다. 글씨가 작아서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글씨가 크면은 야, 미국 대통령이 옛날에 저렇게 욕을 했단 말이야. 트위터에다가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골자는 뭐냐면은 기후변화는 가짜 뉴스다, 허구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다, 똥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미국의 영화 배우입니다. 아카데미 수상식을 할 때 나무 주연상이 됐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기후변화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대통령이 잘못된 것 같아요. 둘이 바꿔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올 1월 달에 TV나 신문을 본 사람은 다보스 포럼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다보스 포럼 한 번도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 뭔지 모르겠는 자, 지금 손댄 친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에요. 나는 초등학생이 아니었는데 손들었다 하면은 그 친구는 오늘 가서 저 반성문을 한 장 써야 돼요. 다보스 포럼. 근데 다보스 포럼이 공식 명칭이 아니고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 있는 조그마한 휴양도시 스키 리조트인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유럽의 비즈니스맨들이 처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해 연초에 올해는 도대체 우리가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논의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져가지고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오고 언론인들도 오고 학자들도 오고 뭐 이런 기업인들도 오고 이러면서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아주 대표적인 이런 현안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시진핑도 가고 미국 대통령도 가고 우리 뭐 삼성전자 이제 그 부회장도 가가지고 참석하고 뭐 하고 할 정도로. 근데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단어만은 나도 알아요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 얘기는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데가 어디냐면은 다보스 포럼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럼에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한 해, 그 이전 한 해 동안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2014년도에 지구촌이 현재 우리가 10가지의 리스크는 우리말로 하면은 위협 요인입니다. 위협. 위기에 있다. 했는데 여기에 뭘 얘기했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다 해당됩니다. 소득 불균형, 청년 실업, 그리고 재정 위기, 그리고 물의 위기, 그리고 식량 위기, 정치 사회의 불안정, 금융 제도의 실패,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10개 꼭지 중에 두 개로 이상 기후 현상과 기후 변화의 대응에 실패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버는 사업가들이 기후변화 얘기를 도대체 왜 얘기를 해요? 자기들 돈이 되지도 않는 걸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미래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거 곧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걸로 얘기한 게 소득 격차 문제. 이미 우리도 양극화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득 격차를 얘기했고 두 번째로 기상 재난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폭우에 의해서 홍수가 온다든지 하는 것들 얘기를 했고 실업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기후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이버 공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킹 얼마 전만 하더라도 디도스 그 얘기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단 발생을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것, 피해가 커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재정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위기 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힐지 모르지만은 혹시 신문이나 뉴스를 본 친구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돈을 이만큼 들고 가요. 휴지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휴지로도 쓰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돈이 인플레이션이 뭐 몇십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되는 이런 재정 위기가 이런 나라에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기후 변화 문제를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가 떼놓고 갈 수가 없는 중요한 이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 송도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국제기구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국제기구가 있는 나라들이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스위스 혹은 벨기에 브뤼셀 하다못해 이제 환경과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UNEP는 본부가 어디에 있냐면은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 것들 중에는 GCF, 글로벌 클라이메트 펀드라고는 세계 기후기금이 인천 송도에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전철 타고 가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죠. 이건 어두워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 다른 나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과학기술기획평가연원 키스텝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데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데서 보고서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학교에서 뭐 여러분들 저 방과후 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서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세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대한 트렌드 7개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메가는 크다는 뜻이에요. 영화관 중에서 메가 박스 있잖아요. 큰 박스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글로벌화, 갈등, 인구구조 등등등 있고 인천하고는 관계되는 중국이 지금보다 더 부강해질 거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중에 하나로 기후변화하고 환경문제가 커질 거다 하는 것을 7개의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구온난화 문제, 이상기후현상, 환경오염,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러한 주제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후변화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할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딱딱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도대체 기후가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019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137억 년 전입니다.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빅뱅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부터 약 46억 년 전쯤 지구가 생겼어요. 지구가 생겼는데 당시에 지구는 땅하고 공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의 평균 기압이 1기압이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한 13도 정도 되는데 이때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흔히 원시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기압이 몇 개, 1기압이 아니고 60기압이었어요. 60기압. 그렇게 현재보다 60배 높은 거죠. 그리고 온도는 13도씩 아니고 한 300도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60기압에 300도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되지를 않을 텐데 압력밥솥에 꼭지가 돌아갈 때 픽픽픽픽 하고 돌아갈 때 압력밥솥 꼭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압력밥솥 손 열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뚜껑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집이 다 날아가요. 고온 고압수. 근데 그 압력밥솥에 꼭지가 돌아갈 때 속의 압력이 한 2기압 정도 돼요. 그리고 온도는 12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밥솥 속에 꼭지가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 점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2기압이 아니고 60기압 그리고 120도가 아니고 3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당시에 지구는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론 물이 있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세 개의 형태를 갖죠. 그래서 온도가 적당할 때는 액체 상태로 되고 온도가 높으면 기체 상태가 되고 온도가 낮으면 고체 상태가 되고 그래서 물은 삼상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때 기체 상태로만 있던 물이 생겨난 게 지금부터 약 38억 년 전입니다. 38억 년 전에 물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물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구는 다른 주변에 있는 별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물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가능했냐면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바다로부터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나중에 땅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지구상에는 땅, 공기, 물로만 되어 있던 게 비로소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리고 생명체 중에서 진화와 진화를 거듭한 끝에 지금부터 약 7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인류가 지구 역사 46억 년 중에서 인류가 등장한 시기는 1년 달력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가 1월 1일 0시예요. 근데 인류는 언제 등장했느냐면은 12월 31일 저녁 8시 반. 그러면 지하의 종소리를 얼마나 남겨놨어요? 8시 반이면은요? 3시간 반. 3시간 반 남겨놓고 인류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역사 중에서 인류가 등장해서 살아온 시간은 정말 정말 순간의 찰나입니다. 찰나. 그런데 이 인류가 등장하고 나서 세상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후는 과거에도 한 번도 똑같은 시기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다시 해서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춥잖아요. 내일은 더 추울지 몰라요. 그리고 내일은 또 비도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 날씨가 똑같은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는 비슷했지만은 습도가 다를 수 있고 바람이 다른 방향에서 불어올 수도 있고 이건 항상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수십여 차례 혹은 수백 차례의 따뜻한 시기하고 추운 시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적어도 다섯 번 정도의 아주 커다란 기후변화가 있었고 이때마다 그 이전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사라지는 대멸종, 흔히 Great Extinction이라고 얘기죠. 대멸종이 있었다고 지금 봅니다. 이런 것들을 뭐로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는 자료들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책 읽어보세요. 내가 이 얘기까지면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 않아서 졸려온 친구들이 저 얘기하면 또 졸려가지고 잠잠해 되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꽃 피었잖아요. 나도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는 막 매화도 피었어요. 그럼 봄 처음에 매화가 피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는 지금 진달래가 피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개나리도 같이 피죠. 그 다음에 벚꽃 피고 목련 피고 이런 순서대로 꽃이 쫙쫙쫙쫙 핍니다. 근데 작년 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주일 사이에 이 꽃들이 동시에 다 폈어요. 여기서 작년 거 기억 잘 안 나죠? 네. 아, 공부는 내가,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내가 꽃 피는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일주일 사이에 동시에 꽃이 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누가 고생을 하느냐면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엄청 고민을 해요. 꽃 축제를 해야 되는데 광양에 매화꽃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진달래 축제, 철축제를 해야 되는데 쥐 맘대로 꽃이 펴버리니까 행사를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상을 예보해주는 컨설팅해주는 이런 회사도 잘 나가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올해 온도가 여름에 더울지 덜 더울지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은 콜라를 많이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작년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저 부모님들 졸라가지고 비싼 패딩들 많이들 저 입었잖아요. 근데 지난 겨울에는 추울 줄 알고 패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춥질 않아서 패딩이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행사 많이 했어요. 지금 재고 많이 남아가지고 떠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필요한 친구들은 지금 가가지고 원 플러스 원 사가지고 아빠도 하나 있고 나도 하나 있고 엄마도 하나 있고 나도 하나 있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기후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이제 산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아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하니까 너무 이제 먼 얘기여서 좀 더 가까운 과거를 얘기를 하면은 현재 우리가 날씨가 더워진다고 막 이렇게 불평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날씨가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만 년 전쯤 오늘날하고 비슷한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추웠던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1만 년 전쯤 지구상의 마지막 빙하기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2만 년 전쯤 가장 추웠던 빙하기. 그러니까 빙하기에 돼가지고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추웠던 시기가 지금부터 2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만화영화 중에 아이스 에이지라는 만화영화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상정해서 한 건데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보면은 세계 지도가 있고 여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지구의 육지 면적의 10% 정도를 빙하가 덮고 있어요. 근데 2만 년 전쯤 마지막 빙하기 때는 몇 퍼센트를 이게 얼음이 덮고 있었냐면은 33%, 육지의 33%를 얼음이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음이 뭐 이 정도 두꺼운 게 아니고 얼음의 두께가 어느 정도까지 두꺼웠냐면은 3,000m, 4,000m. 여기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스웨덴, 러시아 이런데 히말라야 이런데는 3,000m 이상, 3km 두께로 얼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얼음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비가 내려서 눈이 되고 그게 얼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비, 그 수증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죠? 바다에서 왔어요. 근데 바다에서 온 수증기가 비가 돼가지고 육지를 거쳐가지고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육지에 채옥적으로 쌓이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바다가 갈수록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년 전쯤에는 현재보다도 바다가 어느 정도 얕았느냐면은 100에서 130m 더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천이 여기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여기 서해 바다가 있잖아요. 서해 바다가 엄청 깊은 바다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는 서해 바다의 평균 수심은 한 44m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 때 인천 앞바다는 육지였다. 실제 바다 이제 해저를 시추해서 보면은 2만 년 전에 인천 앞쪽에 있는 서해 바다에 풀들이 자랐어요. 스텝 지역, 초지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에는 현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지금도 만 년 전쯤에서 오늘날하고 기후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질학적으로는 홀로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로세. 우리말로는 현재 시대에서 현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오늘날하고 기후가 비슷해지니까 어떤 거냐면은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돼요.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의 차이는 뭐예요? 구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채집을하고 수렵에서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 구석기인들은 날마다 고기 먹고 살았다? 아니에요. 고기는 열 끼 중에 한 끼 먹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동물들이, 짐승들이 만만하게 사람한테 잡히지 않아요. 대부분 운 좋으면 다른 동물이 먹다 남은 고기, 썩은 고기를 좀 얻어먹거나 하는 정도 있지. 대부분 식물들을 먹고 살았어요. 수렵과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에는 오늘날하고 날씨가 비슷해지면서 채집에서 풀뿌리, 열매 이런 것들을 먹고 없을 때 굶느니 이걸 내가 심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도 동물 새끼들을 훔쳐다가 우리에다 놓고 기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이제 사육을 하게 되고 이때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내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지난 2000년 동안 보면은 2000년 동안에도 온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서기 한 1300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한 1800년대 중반까지 오늘날보다도 온도가 훨씬 더 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어느 시기냐면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현재보다도 온도가 추웠던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를 흔히 과거 지질시대 때 빙하기보다는 작지만은 추운 빙하기다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빙기라고 얘기해요. 소빙기. 영어로는 Little Ice Age라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에 있는 어떤 교수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이제 했어요. 근데 신문기자가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옛날 빙하기가 있었는데 빙하기하고 조금 비슷한 조그만 소빙기가 있었다면서 Little Ice Ag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신문기자가 그걸 쭉 쓰고 나서 그게 학술적인 용어가 됐어요. 어쨌든 이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온도가 현재보다도 낮고 비가 자주 오니까 농사가 안 됐어요. 어떤 농사가 특히 안 되냐면은 감자 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감자가 썩는 거예요. 감자가 썩으면은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 아니고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예요. 남아메리카에서 넘어간 감자를 주식으로 삼아요. 빵은 그야말로 우리가 음식 먹고 나서 숭늉 먹고 누룽지 먹는 그 정도예요. 실제 주식은 감자입니다. 근데 이 주식인 감자가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아일랜드에서 유럽에서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북아메리카로 유럽 사람들이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감자 농사만 안 됐느냐? 이때 온도가 내려가고 습하니까 감자가 농사가 안 되면은 사람 주변에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동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친하고 싶지 않은데 얘들은 우리하고 친하고 싶어 하는 것들. 모기. 뭐 요즘 비유도 들어가죠. 바퀴벌레. 파리. 그와 함께는 쥐예요, 쥐. 식량이 들에 잘될 때는 쥐들도 들에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감자 농사가 안 되어서 먹을 게 다 없어지니까 사람 근처로 와요. 그리고 비가 오고 춥고 하니까 얘들도 좀 따뜻한 데를 찾아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쥐가 사람 사는 집 근처에 얼쩡거리게 되면서 얘들이 페스트 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을 같이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벼룩을 건네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벼룩에 물린 사람들이 패스트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기후변화예요. 우리나라도 당시에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선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몰린 삼남지방, 강도 이쪽 지방에서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굶어 죽다가 집안에 이제 굶어 저 식량이 다 떨어지면은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없어요. 우선은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아요. 그래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다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집안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을 팔기 시작해요. 누구를 파느냐? 우리 여학생들은 참 지금은 운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딸을 내다 팔아요. 아들도 내다 팔아요. 머슴으로. 그러다 안 되면은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면은 기록에 나와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육을 먹었다. 기록에 나옵니다. 그럴 당시가 바로 여하튼 기후변화에 의해가지고 세상이 추워져서 농사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 있었던 역사시대 일들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에도 이렇게 온도는 계속 올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돼요. 사람 사는 모든 의식주에 다 영향을 주고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이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에도 농업에도 산림에도 수자원에도 해안 생태계에도 그리고 동물과 식물에도.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의식주로부터 한번 갈까요?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패스트패션이라는 얘기 여기 나와 있죠? 스파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그런 거 잘 안 들어본 친구도 유니클로, 자라, 미소 뭐 이런 것들 다 알죠? 이런 옷 가게들이 보통 이런 데에서 옷을 사면은 1년 입고 버리는 싼 옷들, 티셔츠 한 장에 뭐 2만 원. 그래서 기분 좋게 한번 입고 심한 경우에는 빨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대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입고 버리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료는 어디에서 오지? 그리고 누가 저걸 만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미세먼지 얘기할 때 중국 탓을 많이 하잖아요. 남 탓을 많이 해요. 물론 중국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중국도 우리나라 같이 공장에서 폐수 걸러주는 시설도 하고 대기오염물질도 나오지 않게 똑같이 물건을 생산하면은 차이는 인건비 차이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인건비가 갈수록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값싼 물건을 사가지고 이것을 막 물쓰듯 버리고 이렇게 할수록 우리한테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공산품을 중국에서 사야 그 값이 비싼 줄 알고 그걸 아껴서 사용을 하는데 실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고 있다.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먹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저 장가 가면은 저 슈퍼에 가서 카트 열심히 잘 밀고 다녀야 되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슈퍼에 갔을 때 어떤 식품 재료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인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X축에는 식품 종류가 있고요. Y축에는 그 식품 종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소비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CO2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경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애들을 찾아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뭐냐면은 램, 양고기예요. 요즘은 양꼬치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양꼬치가 무슨, 왜 무슨 기후변화와 무슨 관계? 생각이 지금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잘 안 되죠. 양은 어디에서 생산을 하느냐면은 풀목에서, 초지에서 풀목에서 생산을 해요. 기르는 거죠. 그런데 양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양꼬치 가게에서 양꼬치를 뭐 두 줄, 세 줄, 다섯 줄 먹으면은 그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몽골에서,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양을 길러야 돼요. 근데 양들은 뭘 먹느냐? 풀밭에 있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풀이 없어지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꼬치가. 양 얘기하는 게 하니까 생각나는데, 양은 뭐를, 양으로부터는 뭘 얻어요? 양털, 양모, 울이라고 하죠. 근데 울보다도 더 비싼 털. 뭐가 있어요? 양털보다 비싼 털. 거위털? 거위털도 뭐 패딩 만들 때 비싸게 하니까. 근데 양모 비싼데 엄마들이 비싸다고 샀다고 저 자랑하는 옷. 캐시미어. 캐시미어 알죠? 캐시미어는 양털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캐시미어
캐시미어는 뭐로 만든 털이죠? 여우는 아니고. 또 캐시미어도 양에서 나오는 털인가요? 염소. 저 친구 정말 똑똑하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아까 스웨덴도 맞추고 염소도 맞추고 저 책을 그동안 많이 읽었네.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근데 염소털 아무 데서나 뽑는 털이 아니고 가장 부드러운 털. 겨드랑이, 가슴, 그 다음에 목 이런 데 있는 속털을 이렇게 뽑아서 맞는 게 바로 캐시미어입니다. 이렇게 저 보온성이 좋은 거죠. 근데 염소털, 캐시미어가 비싸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목 유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털, 양을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것보다 염소 한 마리 키우는 게 훨씬 더 돈이 돼요. 왜냐하면 캐시미어가 훨씬 더 비싸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양들은 풀이 있으면은 풀만 뜯어먹고 지나가요. 근데 염소는 먹을 게 없으면은 나무도 갈가먹고요. 나무 껍질도 갈가먹고 풀 뿌리까지 캐먹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지나가면은 그 풀밭이 초토화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캐시미어를 많이 사입으면 사입을수록 사막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것들은 양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치즈,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하다못해 양식, 연어 이런 애들이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스스로가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닭고기부터 아니면 참치 캔부터 캔에 들어있는 참치부터 시작해서 이것들 먹어서 우리한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삼겹살 먹죠? 삼겹살 먹고 내가 오늘 내 몸보신해서 내 몸이 튼튼해졌겠다, 건강해졌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하죠? 맛있죠? 근데 삼겹살 여러분들 구워 먹을 때 밖에 나와서 굴뚝에 연기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럼 저 연기가 뭘 만들어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미세먼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삼겹살을 열심히 연기 내고 구워 먹는 동안 우리 엄마 아빠는 미세먼지를 내 대신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 가서 컴퓨터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꼭 이거 한번 찾아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보세요. 검은 삼겹살. 검은 삼겹살이라는 프로를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거 보고 나서 올여름에 휴가 때 삼겹살을 가서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그리고 삼겹살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식품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바보스럽게 먹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있는 것들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거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잘 안 보니까 설명해 줄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렌틸. 렌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렌틸이 뭐죠? 콩 다 하네. 내가 한 10년 전에 그 수업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렌틸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누구 덕에? 이효리 덕에. 이효리가 렌틸 먹고 어쩌고저쩌고 다이어트 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렌틸을 갑자기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렌틸, 토마토, 우유, 그 다음에 콩, 두부, 브로콜리, 요거트, 견과류, 쌀, 감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적은 식품 재료들이에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좋아해요? 우유, 토마토,
그 지금 얘기한 친구들은 저 내 탓이 아니야. 남 탓 때문에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를 걱정을 하게 됐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어떤 얘기냐면은 육류들, 고기 우리가 건강하고 몸보신 내야 되겠다고 먹는 식품 재료들은 안타깝게도 다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들이다. 반대로 우리가 별로 이거 먹어서는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실은 건강에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덜 일으키는 건강한 식재료이기도 하다.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UN 산하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간지 타임즈에서 선정을 한 10대 불량식품, 햄, 소시지 같은 가공 고기, 기름에 튀긴 거, 지금 학교 앞에 수업 끝나고 오면서 불량식품 사먹은 학생들 여기 다 있을 텐데 보세요. 설탕에 절인 거, 과자, 소금에 절인 거, 통조림, 인스턴트, 냉동식품, 숯불구이, 탄산음료.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해롭다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22세기를 못 볼 거예요. 21세기에 저세상으로 가고, 반대로 똑같은 기구에서 장수식품으로 10대 건강식품, 흔히 슈퍼푸드라고 얘기합니다. 10대 장수식품으로 얘기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여기에 얘기했던 토마토, 견과류,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건강하면서도 장수할 수 있는 식품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을지, 아니면은 먹고 살찌고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고 그리고 일찍 저세상으로 가는 것을 선택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달려 있는 것들이죠. 왜 그러면 이와 같이 고기를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느냐? 다른 건 다 제쳐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20kg짜리 콩이 한 자루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콩 20kg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비지도 만들어내고 순두부도 만들고 콩국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콩나물도 하고 해서 오면은 20kg 가지고 20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콩 20kg이면은 고기가 1kg이 나와요. 소고기 1kg. 근데 소고기 1kg이면은 남학생들, 지금 아마 돌도 소화시키는 남학생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등심 1kg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막 졸려. 그래서 수시간에 자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콩 한 자루, 20kg 한 자루로 20명이 먹을 거 한 사람밖에 못 먹는 이러한 같은 문제, 효율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 고기 1kg를 생산할 때는 오랫동안 얘를 길러야 돼요. 그러다면은 축산 폐수가 나오죠. 축산 분뇨가 나오죠.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추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되새겨먹는 동물들. 얘들은 트림을 해요. 그리고 방귀를 껴요. 이게 메탄 가스입니다.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와 함께 메탄 가스, CH4가 온실가스 중에서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기는 가장 대표적인 가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이제 먹어야 될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색 엔진에 그 가장 인기 있는 검색 단어들이 뭐 그때그때 막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 가장 핫한 검색 단어 중에 하나는 뭐가 검색 단어로 되어 있냐면 베지테리안, 채식.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오면은 밖에 나가서 밥을 안 먹고 신라 호텔에서 룸에서 밥을 먹었어요. 뭘 먹었느냐? 마이클 잭슨이 뭐 먹었을 것 같아요? 샐러드. 마이클 잭슨이 제일 좋아했던 메뉴는 한국 비빔밥. 그래서 신라 호텔에 실제 마이클 잭슨 비빔밥이 메뉴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뭐 리처드 기어도 그렇고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이런 사람들이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채식주의 하는 걸 오늘 가서 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겁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나면은 당연히 필요한 게 커피 한 잔이죠. 근데 커피는 어디에서 생산이 되느냐면 이게 점선으로 되는 게 적도예요. 적도. 적도 가까운 곳에 열대가 있고요. 주변에 아열대가 있습니다. 아열대 지역. 이렇게 따뜻한 지역. 예.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 지역이 바로 열대우림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주는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열대우림을 잘라내고 불태우고 여기에 작물들을 재배를 해요. 재배하는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커피, 그 다음에 열대과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 그리고 라면 튀길 때 사용하는 팜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이 이렇게 늘어나는 매장 숫자를 보여주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제일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매장을 많이 늘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부끄럽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뭐 하면은 다 애국자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렇게 행동이 여기에 같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커피 수입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가 잘 안 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면 다 불편해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커피를 안 마신 지가 한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커피 한 잔 안 마셨습니다. 그전에는 커피 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으면 듣고 나서 달라지는 게 하나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건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똑같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되 이런 커피를 마시세요.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커피는 어떤 거냐면은 열대림을 대기업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나 네슬레가 같은 회사가 가서 열대우림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 그 커피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동네에 있는 숲에다가 커피나무를 여기저기 심어가지고 채취하는 커피 생산자들이 이걸 기업화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비싸게 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커피 먹는데 내가 왜 굳이 비싸게 사서 먹어야 되느냐? 그런 걸 돕기 위한 것이 바로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입니다. 생산자가 생산한 커피를 소비자한테 중간 단계 없이 연결을 해줌으로 해서 마진을 줄이는 거죠. 이런 커피들, 공정무역 커피, 여러분들 요즘은 커피숍들 중에서 이런 데들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데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성들 화장품 가게 중에 그 바디샵이라는 회사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 가면은 공정무역 커피를 팔아요. 이거 사서 마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유기농 커피. 그 사람들은 대규모로 안 하니까 대규모로 작물을 재배할 때는 여기에다가 비료도 많이 주고 농약도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재배를 할 때 이렇게 재배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새들이 열대우림 사이에 있는 콩, 커피 나무들을 돌아다니면서 잘 익은 애들을 따먹어요. 농민한 입장에서는 좀 손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얘들이 가가지고 씨까지 소화를 하지는 못하고 어딘가 새가 똥을 싸요. 그럼 커피나무가 또 자라는 거야. 이런 새하고 커피하고 같이 자라는 여하튼 커피 종류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소비자가 이런 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은 생산자, 공급자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콩나물 몇 차례 파동이 나고 나서 소비자들이 바뀌니까 콩나물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뭐 식품 기업이 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콩나물 하면 생각나는 회사. 식품으로는 풀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저 제약회사 중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는 콩나물하고 숙주를 통조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소비자가 바뀌면은 생산자, 공급자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해야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키고 그리고 기업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식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인 것은 휴대폰이에요.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휴대폰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은 필수 불가결한 생활 필수품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1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시간씩 1년씩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게임하고 뭐 카톡하고 이거 하면 1년 동안 사용하면은 여기서 1년에 1톤 정도 CO2가 나오는데 이게 김포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까지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연료로 소모해서 만든 이산화탄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오늘 여기서 휴대폰만 얘기하는데 컴퓨터로 우리가 이메일 많이 보내잖아요. 사진 많이 보내고 그리고 동영상 많이 보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는 보내지만은 걔를 어디인가는 저장을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서버를 돌리는 것은 뭐가 돌리냐면은 컴퓨터 서버는 전기가 돌려요. 그리고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 앞바다 저쪽에 있는 영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가지고 미세먼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세먼지가 싫다, 기후변화가 싫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하루에 10시간 전기 사용하던 걸 5시간 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필요 없으면 화력발전소 못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막 열심히 쓰고 미세먼지는 거기서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나오는데 남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남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여러분들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자기 짝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성격을 바꾸면 돼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 내 성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기후가 더워지면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못 먹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과 산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막 옮겨가고 있어요. 대신 우리한테 선물이 왔어요. 어떤 선물이냐면은 질병이 왔습니다. 가을철에 가장 무서운 여름철에 이제 뭐
그 말라리아라든지 뇌염이라든지 이런 질병은 잘 알고 있잖아요. 가을철에 쯔쯔가뭇이라는 병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제대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마을 근처에는 풀밭들을 풀을 베지를 않는 거예요. 화학비료가 많으니까 퇴비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갈수록 집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전에는 들이 훤해가지고 잘 다니지를 못하던 애들이 요즘은 그 사이로 막 다니면서 우리한테 이런 쥐들이 우리 근처에 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벼룩들, 진드기들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쯔쯔가무시는 그중에 진드기, 찐드기 같다고 하잖아요. 얘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피해를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후가 바뀌니까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봄철에 꽃 피는 시기가 빨라졌는데 지난 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꽃 피는 시기가 한 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일찍 온 거죠. 대신 겨울이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겨울이 한 달 정도 짧아졌어요. 그리고 겨울이 덜 추워요. 추녁 끝에 고드름이 갈수록 안 달립니다. 여기 이제 저든 좀 나이 든 신 엄마 아빠들은 옛날에 추녀에 고드름 따서 먹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신 여름이 길어졌어요. 여름이 한 달 정도 길어졌고 여름이 훨씬 덥고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한 번씩 쏟아지죠. 폭우, 북한에서는 무더기비라고 해요. 무더기비가 이렇게 내리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내가 연구한 결과들 책에다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도록 하고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 여러분들 날씨 더우면은 에어컨 쓰잖아요. 추우면은 히터 쓰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날씨 더워지는 걸 우리가 죄를 받아도 억울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말 못한 억울한 건 누구냐면은 동물과 식물이에요. 얘들은 아무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왜 피해를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피해 보는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운 거, 내가 공기가 해가지고 내가 목 콜록거리는 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말도 못하는 애들은 그 무슨 죄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더우면은 뭐 교실로 들어가거나 카페에 시원한 데 들어가면 되는데 얘들은 갈 데도 없고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땅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서 전에는 많이 잡혔던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명태. 명태는 지난번에 한번 소동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생태를 파는 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생태를 못 팔, 생태가 불법이 아니고 뭐가 하나가 빠졌냐면은 국내산 생태를 파는 건 불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명태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부가 살아있는 상태로 명태를 잡으면 현상금을 줬는데 현상금이 얼마였냐면 한 마리에 50만 원. 왜? 거기에 알을 수정시켜가지고 길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50만 원씩 현상금 걸었어요. 그러던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몇 마리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막 잡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씨가 마르겠죠. 그래서 국내산 생태를 음식점에서 팔면은 어부들이 계속 잡으니까 국내산 생태를 파는 걸 법으로 금지를 시킨 거예요. 금지. 근데 이제 국내산이라는 단어를 빡 빼버리고 생태어니까 그러면 우리 생태탕도 못 먹느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생태탕은 대부분 러시아나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게 혹시 후쿠시마에서 왔든 뭐 하든 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일들 생산지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커피도 노지는 아니지만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파인애플 뭐 다 재배를 하는 단계로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일부 내용은 좀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혹시 관심 있으면 배웠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이재석 씨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국제 기후변화 회의 때 재능 기부한 이 광고 포스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뭐 있어요? 네. 코끼리 똥 있고 여기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저기 쓰레받이를 가지고 청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싸놓은 똥을 치울 수 없다. 치우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 큰 똥을 싸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나 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커피 중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리는 커피가 무슨 커피인지 아세요? 사양 고양이가 한 루악이라는 커피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커피가 등장했어요. 어떤 커피? 그 사양 고양이 커피보다도 훨씬 비싼 커피가 한 잔에 수십만 원 커피가 어디에 나왔냐면 코끼리 똥에서 골라낸 커피 콩으로 한.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 하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와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배워서 내가 이 부분은 나 혼자라도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실천을 하고 그걸 잘 기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에서 그걸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올리면은 학교에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보고 이 친구는 정말 진정성 있게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 하는 걸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수행평가한 게 결국은 여러분들 진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 장시간 고맙습니다.